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학특강 장영주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그 국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와 충이 아우러진 일생을 보내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충무공이 돌아가실 때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방패로 나의 앞을 가려라.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지만 1996년에 발간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은 은봉야사별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입니다. 이 은봉야사별록에 보면 이 책은 안방준이라는 분이 지었어요. 그런데 안방준이라는 분은 그 당시 임진왜란 시의 의병장이었어요. 의병장이었는데 관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야사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때 겪은 건 다 겪으신 거죠. 그리고 추후에 돌아가셔서 추증을 했는데 2조 판서의 추증이 되신 공신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보면 충무공께서 마지막에 노랑해전에서 돌아가실 때 갑주를 벗습니다. 갑주를 벗고 죽을 각오를 하고 북을 계속 치십니다. 북을 치시면서 자기 가슴을 이렇게 여는 액션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죠. 그죠? 북을 치니까. 그러고 송희립이 총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라고 부하들이 보고를 하자 공이 크게 놀라 일어서는 찰나 겨드랑이 밑에 총알을 맞았다. 선상이 놀라고 황급해하니 공이 이르기를 도를 다하기 위해 총을 맞은 것이다 하였다. 이러고 돌아가십니다. 도를 다하기 위하여 총을 맞았다. 우리가 넬슨을 잘 아는 이유는 넬슨은 총을 맞고 척추가 부러졌네 이러고 드러누워가지고 한 서너 시간을 주저리 얘기하고 죽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애인을 잘 부탁한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틱한 장면을 쫙 이야기해주고 전해줄 수가 있고 교육이 되지만 충무공께서는 짧은 시간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짧은 시간에 하신 말씀 나는 도를 다하기 위하여 총을 맞았다. 자살한 듯한 이런 뉘앙스는 무엇인가? 당신이 살아있다면 도가 모두를 살리는 그런 행위라고 할진데 선조는 반드시 대역죄로 몰아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제거하려고 할 겁니다. 가장 강적이 선조의 눈에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백성들의 인기 좋죠? 일본의 그 무시무시한 적들을 폐퇴시킨 정예 부대를 4만 명 데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순서로 제거하느냐 거기에 가장 잘 드는 무기가 대역죄입니다. 대역죄에 한번 걸려들면 요즘 삼족을 멸하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 아껴서 그 신상고초 속에서 키워놨던 조선수군은 모두 죽게 됩니다. 실제로 선조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정여립의 난이라고 하는 불투명한 첩보를 듣고 대역죄로 몰아서 천여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죽이는 데는 4살짜리 아이부터 80 노파까지 사그리 죽여버린 아주 정권에 대한 야욕을 갖고 있는 비정상적인 심성을 갖고 있을 정도로 자기 세자 아들인 광해군조차도 정권에 접근하지 못하게 제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충무공은 그걸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충성을 하는 겁니다. 뿐 아니라 자기와 전란 중에 편지를 한두 장이라도 주고받았던 대소신로들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모두를 살리는 도의 행위는 심지어는 자기를 가둬 죽일 선조를 그 미망의 늪에서부터 역사에 기록되는 것에서부터 제거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전장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말라는 전투를 끝까지 우겨서 나가게 됩니다. 노량전에. 과연 거기서 총을 맞고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면서 효와 충과 도의 정신을 함뿍 아우르고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 효충도 정신이 바로 국학의 정신이고 이 효충도 정신이 지금 현재 한국인들에게 되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한국인의 국학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수승화강이라는 얘기를 좀 했죠. 수승화강은 바로 이렇게 하늘의 뜨거운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오면 그 기운에 의해서 물이 증발하면서 올라가고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에서 비를 내려주어서 만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시스템, 우주의 시스템이겠죠. 이 우주의 시스템이 고맙게도 내 몸에도 실려있다. 이런 진리이죠. 그래서 수승화강이라고는 이 우주의 아주 깊고 오묘한 진리를 추출해내서 그것이 나와 똑같다.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활발하게 돌릴 수 있는 수련 체계는 없는가? 그래서 수련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의 국학이기도 합니다. 그런 국학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디자인, 국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국기를 보면요, 뜨거운 태양 에너지가 하늘에 뭉쳐있다 땅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랬더니 땅에 차가운 수기가 뭉쳐있다 하늘로 증발해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화기와 수기가 이렇게 돌고 돌고 돈다. 이것이 짝짝 합궁한다. 그래서 짝짝궁, 짝짝궁.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주는 겁니다. 음기와 양기, 화기가 수기가 짝짝 합궁한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합궁하면 아기가 쑥 나오죠. 그와 같이 합궁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를 뜻합니다. 그리고 요 문양은 하늘을 뜻하고 요것은 땅을 뜻해서 하늘을 알고 땅을 알아라. 건지, 곤지, 짝짝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장심혈을 열어주어라. 장심혈. 그래서 우리 민족의 무예는 이렇게 왼손으로 하늘을 받쳐서 장심으로 하늘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오른손으로 땅을 눌러서 오른손 장심으로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쫙 기마 자세로 해서 이것이 우리 민족의 그 국학기공의 기본 포맷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이미 이것을 건지, 곤지, 짝짝궁 해서 가르쳐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건지, 곤지, 짝짝궁, 건지, 곤지, 짝짝궁, 건지, 곤지, 짝짝궁. 그래서 장심을 열어서 그 장심으로 에너지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런 수준까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조기 교육이죠. 그리고 이것은 물이고 이것은 불이죠. 그래서 물과 불이 짝짝 합궁한다. 그런데 이것은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가고 끊임없이 온다 해서 만왕 만내 그럽니다. 그러면서 수증기는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되는 용도는 변하나 수기라고 하는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용변 부동 본이라고 하는 다음에 말씀드릴 천부경의 아름다운 묘사법이 진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건지건지 짝짝궁 또 하늘의 도와 땅의 이치를 저절로 저절로 짝짝궁 하면 알게 된다 해서 도리도리 짝짝궁 합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도리도리 짝짝궁 도리도리 짝짝궁.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 동맥경화에 걸리지 말라는 사전 예비 수련입니다. 이거 엄청난 건강법이죠. 그러면서 네 머리에 있는 도와 위치를 몸으로 짝짝 합해서 실현해내라. 이런 것이 한국인의 기초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예, 잼잼인데 원래는 주앙주앙. 그렇지? 주앙주앙, 좌암잠, 잼잼으로 바뀌고 지금 뜻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 그랬듯이 너의 머리에 이미 하늘이 내려와 있으니
너 스스로를 주인으로 숭앙할지어다. 돌이나 나무에 가서 빌지 말고 너 스스로를 주인으로 숭앙하면서 주황주황 짝짝꿍 창조의 본령으로 너를 인정하거라. 그래서 심장이 튼튼한 체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여러분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합곡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딱딱한 사람은 심장이 튼튼한 사람이고 물렁물렁하면 심장이 약합니다. 그저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만져봐 주십시오. 자, 이 약한 사람은 주황주황 짝짝꿍을 매일매일 하십시오. 그래서 이 심장이 튼튼해진 그러한 상태가 바로 창조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짝짝꿍 짝짝꿍에도 한국인의 아주 범상한 그런 민속놀이 속에서도 국악은 깃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230개가 넘는 세계 내셔널 후라기 중에 국기 중에 태극기처럼 우주의 질서를 한 장 속에 입력해 놓은 디자인은 없습니다. 이 우주의 디자인, 전 시간에 얘기한 천지인 대원일 기처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우주의 질서를 담뿍 입력해 준 그러한 시그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끼고 그리고 존중해야 돼 마땅하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크면은 저렇게 수승화경이 잘 다는 아이들은 침이 많이 흐릅니다. 물이 오르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입안이 메마르지요. 또 젊은 분도 뭐 이렇게 뭐 논쟁을 벌이거나 그러면 개거품이 물러지죠. 네? 개거품이란 뭐냐? 이 수기가 화기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화가 나니까 올라와서 스트레스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고 올라와서 수기를 말려서 개거품이 무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바로 저렇게 천진한 아이들, 이런 말씀은 이제 농담입니다만 우리는 기성제품이고 우리는 신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천진하다, 하늘 원리 그대로 있다, 진짜 하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나이가 들어도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는 수승화강의 원리로서 자기를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예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 자기를 만드는 것, 우주와 내가 함께 담게 만드는 그것이 예절이에요. 그 예절이 국학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절 속에서 우리는 짐승과도 초목과도 잘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도 웃는 사회에 아까 그런 아이들이 질서를 되찾아서 홍익인간이 된다면, 우주의 성품과 하나가 된다면 그런 아이들을 홍익인간이라고 할 테고,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진리의 세계를 이화세계라고 한다면 거기는 짐승조차도, 사나운 짐승조차도 평화로워질 것이다. 왜 우리가 지나가면 인심 좋은 마을은 개가 사납지 않죠? 그리고 또 저 인심이 사나우면 개도 사납습니다. 그러면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나운 개가 있는 집에는 손님이 안 갑니다. 손님 주려고 술을 담으라도 쉴 수밖에 없다. 바로 평화가, 연대가, 그리고 합일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릴 때부터의 교육, 이런 교육이 우리에게는 지금도 무수히 많이 있다. 무수히 많이 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심봉사의 노래를 들어볼 때 심청이가 있지 않습니까? 심청이가 바로 심청은 마음이 맑은 사람을 심청 그럽니다. 마음이 맑은 상태가 심청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욕심에 배는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돼요? 심봉사입니다. 배는 게 없잖아요. 심봉사다. 맹인이다. 그래서 사리사욕에 눈이 멀면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죠. 내 눈을 뜨게 해주면 300석을 낼 거야.
아유, 아무것도 없어서 그 유일한 혈육인 심청이 동양젖을 먹이는 주제에 무슨 300석을 내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노예의식이, 피해의식이 저지른 일을 주인의식이 갚아야 됩니다. 주인의식이. 즉,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중에서 바로 맑은 주인의식을 심청이라고 우리 선조들은 이야기로 꾸며주셨고, 그것을 도무지 볼수 없는 존재, 의식이 낮은 존재,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같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뭐, 누구도, 아, 좋다, 이러다가 컨디션 나쁘면, 왜 이래? 이렇게 싫어할 수도 있으니, 그러한 주인의식과 피해의식이 공존하고 있는 게 너다. 그랬을 때, 이때 저지른 짓을 정신 차리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청이가 몸을 던져서 갚지요. 심청이가 몸을 던진 곳이 어디예요? 인당수입니다. 인당수는 바로 여기죠. 여기가 인당 아닙니까? 그래서 깊고 깊은 명상에 빠졌다. 그 명상 속에서 작은 내가 빠져 죽고 다시 본성의 나로 태어나는데, 그 본성의 나는 어디 놔도 오염되지 않는 연꽃을 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꽃을 타고 나온 심정이 황후가 되죠? 그것은 자기를 깨달은 사람이죠. 나와 민족과 인류, 효충도인이다라고 깨달은 사람은 황제와 황후가 부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후가 됐다. 그랬더니 불쌍한 맹인들을 모두 모아서 잔치를 해주고 나의 어두운 부분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신봉사와 만나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화해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어두운 부분을 잘 쓰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기쁨을 창출할 수 있고, 복수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얼개를 정교하게 설명하는 것이 심청가예요. 그때 심청이 아버지를 딱 보고 화해할 때 눈을 뜨는 것이다. 깨달은 것이다. 놀라운 것은 깨달은 사람이, 눈을 뜬 사람이 한 명이 생기니 동시에 만자의 봉사들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완성이 곧 전체의 완성과 이어지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봉사 눈을 뜰때 우리 또 해학이 대단한 민족이니까, 아, 길 가다 뜨는 놈, 밥 먹다 뜨는 놈, 통시가 뭐예요? 화장실. 어디에 있든지 눈을 뜨고 깨달을 수 있다. 신분 고하를 떠나서. 뿐 아니라 비금주수도 눈을 뜨니 나르는 새와 달리는 짐승까지도 눈을 뜨니 일시의 광명 천지를 이루는구나. 이런 깨달은 사람, 한 사람의 뇌가 공명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의 뇌를 광명으로 만들어주고, 그것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짐승, 산천, 초목까지도 깨달은 사회, 광명 사회, 이화 세계로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국학의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도리도리 짝짝꿍, 건지건지 주황주황 짝짝꿍을 통해서 수수께끼를 할머니부터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모르게 터득해가는 성장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겐 세 가지 인사법이 있습니다. 바로 반갑습니다. 저번에 반갑습니다 얘기했죠? 당신은 반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무개님 고맙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개님 고맙습니다. 그런 인중 천지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니마라는 말이 있고 고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니마가 님이 됐고 임이 됐습니다. 이 니마는
높고 빛나는 하늘신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높고 빛나는 부위가 있죠. 어딜까요? 이마지요. 이마. 이마가 니마로부터 온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높고 빛나는 사람이 님이고 그리고 임입니다. 천신을 뜻해요. 천신. 고마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의 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땅꼬마 그러죠. 땅꼬마. 그래서 지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곰이 되고 금이 됐죠. 그래서 임금함은 하늘의 에너지와 땅의 에너지, 하늘의 메시지와 땅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권력자가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분이 홍길동이라는 분이 나한테 차를 한 잔 주셨다. 그럼 저는 홍길동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당연히 하죠. 그건 무슨 뜻일까? 홍길동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님이니까 밝고 높은 하늘 신이시여, 길동이라는 사람은 높고 빛나는 하늘 신이시고 그리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고마답습니다입니다. 고맙습니다는 고마답습니다. 땅의 신과 같은데 그 천지가 길동이 안에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계시네. 인중 천지일이라고 하는 그 우주에 숨어있는 비의 그 진리, 그것이 우리 말 속에, 늘 쓰는 말 속에 태연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땡큐하고 격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스파시바라든지 CSA라든지 또 아리가또. 아리가또는 조금 품격이 있죠. 아리와 갔소 그런 얘기입니다. 아리가 고구려시 된 태양을 뜻해요.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친절한 일을 해줬으니 당신은 태양과 같소. 아리가또. 그거 다 같은 동이족의 무리들이 흘러내려오는 전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중천질이라고 하는 오묘한 그리고 거룩한 진리가 우리는 평소에 아무렇게나 쓰는 인사법에 스며들어가 있어서 우리 민족이 세계 그래도 최장수 민족으로 생존하는 그런 숨은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인들이 느껴야 되고 그리고 깊이 감사해야 될 우리 국학의 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는 3대 인사법과 함께 3대 가르침이 있는데 한국시대 아주 오래된 한국시대부터 조화경이라고 해가지고 우주의 생성, 발전, 소멸 원리 이 조화를 또 생명의 생성, 발전, 조화 원리를 이렇게 묘사해놓은 설파해놓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경전이 있어요. 단 80일자밖에 안 되네. 이 80일자밖에 안 되는 그것도 1, 2, 3, 4, 5, 6, 7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천부경이라는 조화를 기록해놓은 우주 삼라만상의 조화를 기록해놓은 천부경이 있고요. 그리고 삼일신고, 아까 대야발 대조영의 삼일신고. 근데 그분들이 만든 게 아니고 오래전에 있던 걸 그분들이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참전개경이라고는 고구려 을지문덕의 선조 을파소 선생의 을파소 선생이 그 전부터 내려오던 걸 고구려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것이 참전개경. 그런데 이 3대 경전이 조화경, 교화경, 치화경 이렇게 서로서로를 보완해주면서 엄청난 행복한 나라를 이 땅 위에 하늘의 원리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비록 기억은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문화 속에 인사법 속에 도리도리 짝짝꿍이라든지 이런 갓도 도라지라든지 심청가 속에 오롯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대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나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
정리가 잘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 전반부 삶과 후반부 삶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전반부 개인의 삶과 그리고 나이가 들면 뭐 혼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 집단의 삶이 후반부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깨달음은 아까 말씀드린 수승화강, 그 다음에 정충기장신명. 다 같이 정충기장신명 한번 해볼까요? 정충기장신명. 네. 이것은 인간의 구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신고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정신 차려야 살아갈 수 있죠. 그죠? 그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은 바로 이런 원리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아랫배에 있는 에너지 센터의 에너지 칼라, 에너지 성향을 정이라고 합니다. 정. 그 다음에 가슴에 있는 에너지 센서, 그 센터에 있는 에너지의 그 칼라, 성향을 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에 있는 에너지의 성향을 신 그럽니다. 그래서 아랫배의 동물적인 에너지와 위에 머리에 뇌에 있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인간적인 스트레스를 없앴을 때 한 줄로 그것들이 쫙 연결된다. 그것을 정신 차린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은 완벽한 해석이에요. 인간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고 존재 규명입니다. 그래서 이 정이 충만해지도록 하라. 그것을 정충 그럽니다. 그리고 이 기가 어른스러워져라. 잘 어울려라. 그래서 기장 그러고, 그리고 항상 창조력이 맑고 밝은 상태를 유지하라. 신명 그럽니다. 우리 신명난다 그러죠. 그래서 신명난다는 것은 정충기장이 됐을 때 이런 에너지가 자꾸 상승 기류를 타고 자기 스스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정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할 수 있는 짓이 효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가 장한 사람은, 가슴이 열린 사람은 자기 조직이나 민족이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중심을 잘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효와 충을 가지고도 전체의 평화에 기여하지 않으면 홍익인간이 안 되죠. 그래서 다 살린다. 아까 충무공이 돌아가시면서 나는 뭐를 다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도를 다하기 위해서 총을 맞았다. 그래서 도. 그래서 효, 충, 도, 인을 그런 인재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효를 통해서 인간 사랑을 실천하고, 충을 통해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 수준을 가진 국학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전 세계를 위해서도 훌륭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표로 한번 만들어 보면 우리의 효충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효와 충과 도는 내가, 여기 있는 내가 바로 정충기장신명, 수승화강, 그리고 심기혈정의 원리로, 그 다음에 전체 완성을 위해서는 공전과 자전, 공평과 평등, 구심력과 원심력을 깨닫는 그러한 집단 깨달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내가 홍익인간이 돼서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그러한 의식 수준의 고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효충도, 즉 국학, 그리고 한국인의 국학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찾아내야 될, 그리고 늘 어디나 있는 거죠. 어디나 있기 때문에 찾아서 모아서 잘 가공해서 전해주면 될 뿐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다 국민이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말, 하늘만큼 땅만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